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이 전을 덮기를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덮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예수님 좌정하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가 이 평화에 관련된 겁니다. 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평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라고 했던 그 평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평화를 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무것 없이 순전하게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화, 그 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처럼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는 시간 가운데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사람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되는 뉴 노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평화는 어떻게 임하는 건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에 발등을 찍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게 시간이 줄어요. 근데 로마서가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가 다 귀하지만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계란의 노란자위처럼 로마서의 노른자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어떠어떠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것의 결과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그건 사람의 부패, 사람의 죄악됨,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는 율법,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도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가리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서로 접근할 수 없는 관계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원수가 되었으니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틀어진 이후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였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람과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자녀들끼리 원수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원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안 만나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면서 죄인으로 보지 않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로마서는 그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다음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을 위하여, 아니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시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화목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화목, 화평,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용서함 가운데 얻는 평화입니다. 1998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은 포르투갈의 사라 마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전설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지만 전 참 너무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그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용감하게도 가장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고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곱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라마구가 썼던 주님의 복음에는 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났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전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설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셨어요. 가시다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거기서 발을 헛디디셨어요. 그래서 발을 삐게 되셨습니다. 상처도 나고 피가 나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이제 동네 바깥으로 나가는 지금이니까 이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도 치료할 만한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가버나움 동구박을 조금 벗어나니까 한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 집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술 팔면서 살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자 아주 요염한 자태의 야한 옷을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탁 문을 열고 막 환영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이런 술집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뭐 하는 집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뭐 하는 집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기는 술 팔고 그러는 창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녀의 집,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한마디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지금 뭐 하는 여자인지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을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상처난 발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이야기들, 자신이 지은 죄의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을 창녀가 아닌 사람으로 대우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직업도 보지 않으셨고요.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예수님은 그거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어떤 죄악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아래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예수님의 정면으로 나아가서 그러지 못하고 그 진짜 비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 몇만 불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데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뒤로 돌아서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 앞에서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의 모습에 평화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여인, 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고 웃음을 팔았던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직업,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받아주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진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평화가 있었습니까? 남편 6명과 살아봤는데 남자에게서 평화를 누렸습니까? 그 평화를 구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로 인해서 평화를 누린 적이 한 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6명의 남자와 살아보았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6명이 있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시며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환경이 달라졌습니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돈만 많으면 평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바르게 번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은 돈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했습니다. 저가 왜 저 더러운 로마인의 개, 더러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가? 저 예수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 줄, 저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저 예수는 모르는가? 그때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삭개오가 그렇다고 내가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집에 찾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죄인이 죄인인 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입니다. 죄인 부르러 왔는데, 죄인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 찾아가는데 그 죄인이 얼마나 더러우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받았던 사랑, 그의 사랑 고백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했느냐? 내가 그때 가장 힘든 순간에 너는 좀 내 옆에 있지 왜 나를 떠나갔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으시고 내 양을 좀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온 평화입니다. 세 번이나 자신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면서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자신을 질책하는 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화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한편에 평생을 남들에게 못된 짓만 하고 살다가 죽은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 집에 들어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화를 얻을 만한 짓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 강도가 평화를 누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평화는 죄 사함 가운데 오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환경적인 평안함과 좀 다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늘 불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평화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평화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 삭개오 얘기랑 나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책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다가 거지로 돌아온 그 아이를
그 탕자를 아버지가 맞이하십니다. 아들은 이렇게 하면 아버지에게 혼날 텐데 아버지의 자식이라 불릴 수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종으로라도 아버지한테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짓을 한 게 전혀 없으니까 도저히 아버지 아들로 다시 맞아달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소잡고 양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탕자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구나. 내가 내일부터 이 종들한테 나를 무시했던 내가 거지로 왔을 때 내 얼굴 못 알아봤던 저 종들한테 내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 쳐야 되겠구나. 자식들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서 평안할까요? 그가 갖고 있는 평화는 용서받은 평화.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 봤더니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떡 하고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그놈이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떠나갔던 그 허랑방탕했던 동생이었습니다. 이때 평생을 수고한 형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딴 놈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관점은 뭐에 있었어요? 잔치에 있었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동생의 죄에 있었어요. 동생이 저질렀던 죄악들, 동생이 저질렀던 그 재산을 축낸 것들, 그런 것들에 있었어요. 아버지의 관점은 용서와 사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단점을 보고 허물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올 만한 그 무엇인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제는 평화를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뭐 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 원수됨을 깨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소유에서 올까요? 소유에서 오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고 편안함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위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돈으로 누리지 못했던 평화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후에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후에 그의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든든하게 밀어주는 학벌 집안이 있었고요. 밀어주는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돈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평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쓴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17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이제는 뭐 다 예전 분이 돼서 잘 모를게요. 그분이 새벽을 깨우리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20년 전만 해도 한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 청계천, 지금은 다 바뀌었지만 청계천 빈민가에 들어가서 낙마주의들과 함께 살면서 빈민운동을 하였습니다. 간첩혐의로 국가 전복하려고 하는 일들을 동모했다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손톱을 다 뺏기는, 뽑히는 그런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심한 옥살이도 했고 국가정보원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문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빈민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 뭐 성령운동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1996년 가을 사경회 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다음부터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래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눈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만이 눈이 보여서 빈민 선교하겠다라고 청계천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그는 빈민들을 보니까 이놈의 세상은 뒤집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이런 놈의 정부, 이런 놈의 나라는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저 정부, 대통령, 뭐 국가 원수들, 저 큰 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빈민운동하면서 그들과 함께 농마를 줍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빈민 선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간 곳이 이제 그 국가 전복에, 국가를 이제 뒤집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이 정치범이잖아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면 책이 반입이 안 됩니다. 오직 거기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답니다. 근데 너무 추운데 이 정치범 수용소들 옛날에 뭐 얼마나 그분들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냥 두꺼운 옷도 아닌 호디블에 그 아주 얇은 그 옷을 입고 그 추운 겨울을 보내려니까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잠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받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대요. 불. 너무 추우니까 막 하면서 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좀 따뜻해질까 봐. 불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목사가 처음으로 제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불을 받았답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성령을 경험한 것입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성경을 읽다가 불을 받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날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늘 가슴 한켠 가운데는 무엇인가 칼이 숨겨져 있어서 즐겁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누려지는 평화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말입니다. 그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날 밤새도록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근데 가사가 좀 바뀌어서 옛날 찬송이 저한테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걸 밤새도록 세상이 바뀌는 것,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칼, 이분을 고문했던 분이 그 유명한 이근한 시대잖아요. 이게 뭐 신학생들한테도 말씀하는데 이게 생 손톱을 뽑으니 생 발톱을 뽑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늘 그랬대요. 저건 내가 저 새끼 내가 나가기만 하면 칼로 꼭 찔러 죽이겠다. 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뻐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늘 이 평화는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늘 죄의 문제를 갖고 허덕이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가리켜 영적 민감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거 사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문제를 늘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다 했기 때문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죄가 작은 죄이면 평화를 누리고 큰 죄이면 평화를 못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그런 것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안 그러고 하는 게 어디 아닙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어요? 다 알고 짓는 죄지. 거의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를 못 누리는 것은 열거한 모든 죄가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화를 누리는 것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면 누리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더럽다라고 자꾸 속삭이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죄 지어도 되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죄 안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큰 죄악을 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주님 이런 죄인도 받아주십니까? 라고 여쭈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그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죽을 때 감사하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자족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여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황평과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나의 이건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 관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며 주님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나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을 좀 넉넉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그 좀 넉넉함을 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그 넉넉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면서 나를 받아주셨던 존귀하신 주님,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자유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주님, 주님. 기도를 하소서, 따르게 기도를 하소서, 따르게 기도를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가 자유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그 온라인으로 그 VBS를 합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VBS 하는 우리 제시카 전사님 그리고 교육부 우리 에스타 전사님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VBS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어릴 때 성경학교 하면서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그런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주일학교 VBS 가운데 같이 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시카 전사님 에스타 전사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아이들이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내일 그 11시 예배 때 좀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와중에 저희 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를 받는 아이의 이름은 정태인이고요. 할머니가 고정은 권사님입니다. 그 따님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그때만 해도 뉴욕이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위하여 아주 오래 기도했고 그 사위인 정윤모 형제는 캐톨릭 신자입니다. 그 큰아이는 영세를 받았어요. 성당에서. 근데 두 번째 아이는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번 주 내일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그 마음에 많이 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임신하기 전부터 다 기도하면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 태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내 새끼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상황이 이런데 쉽지는 않잖아요. 네, 내일 정말 은혜롭게 아무런 거 없이 물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 세례식이 그렇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정태인 아기의 세례식을 위해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는 세례식인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세례식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내려지는 그 유아 세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자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자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인이, 태사님, 우리 정윤모 형제, 우리 승현자매, 고정권사님, 하나님 내일 드려지는 그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유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자유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의 상태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즉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화목 제물이 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화평하라고, 평화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누려지는 그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 짐을 덜어놓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죄된 우리 모습들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시며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좀 넉넉한 우리들을 되어지면 정말 좋겠는데, 주님 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 있는 티끌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한 철저함이 우리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 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평화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